꽂아야 될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맛에 캠핑하는 건가 싶습니다. 챙길 게 한 바가지네.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도 많네. 안녕하세요, 하연이에요. 오늘은 두근두근 첫 술캠. 제가 캠핑은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번은 갔지만 이렇게 혼자 가는 건 처음이라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는데 뭐 저기서 뭐 하겠습니까? 일단 부딪혀 봐야죠. 바로 솔로 캠핑 타보시죠. 바지락. 아니 괜찮아요. 소아 탱크. 아 제가 여긴 있겠지. 바지락이. 네, 바지락 있어요. 조그만 건 없어요? 너무 작냐? 아유 아빠. 장보기도 끝났고 이제 숙소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할지? 아니요. 해. 해? 제가요? 응. 한 40만 원 써. 왜? 그렇게 많이요? 저거 지금 4. 됐어? 이제 4만 원. 4만 원. 네. 됐어? 네, 됐어요. 오늘 투명했어? 아이, 그만 하죠. 어? 40만 원 온 거 아니야? 아. 혼자 왔어? 네, 혼자 왔어요. 역시 좋다.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도 괜찮은데. 어머, 도시지 뷰. 여기, 찜꽁. 이 캠핑카의 왼쪽 동네. 너무 위험해 보이나? 많은 짐은 들고? 괜찮겠나? 너무 위험한데요? 뷰는 끝내줘. 더럽지? 여긴 안 되겠다. 맨 처음 봤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땀이 힘이 세니까. 오, 노! 가라. 해보자. 건들면 쓰러지는데 이게 맞나? 그냥 간지용인가? 네, 춤 꽂아 그냥. 지랄노. 아, 빡치네. 빡치지 마.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 이거 먼저 꽂고 짤나는 거야. 오, 좋아. 개 안 좋아, 뭐야, 이거. 되는 거야. 굳이 꽂아야 될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자, 하자. 하자. 인지가 뭐니? 뒤질래? 지랄노. 야, 이렇게만 해. 안 해. 됐다. 완성. 이 통나무 하나로 지금 몇 분째요? 끝. 근데 또 막상 이러니까 아쉽단 말이지. 괜찮을지도? 너무 희망찬데? 이것만 꽂으면 되거든요? 그래, 좀 대라. 아우, 드디어 됐네. 그럴듯해? 테이블까지만 피자. 이게 아마 아래 거란 말이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위로 솟았냔 말이지? 힘들어, 뒤지겠네. 돌려지는 것 같은데? 이거다. 와. 그래, 이렇게 촉촉해야지. 우와.
그나저나 호수가 너무 이쁘고 힘들다가도 이거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됩니다. 아마도 배고프니까 밥부터 해먹을 건데 오늘의 점심 메뉴는 차돌박이 된장찌개 야무지게 끓여보겠습니다. 오는 게 있을 텐데. 오. 성취감 지리네. 그럼 뭐 했어? 아, 할 거야 이제. 김성 지려요? 지금? 아, 잘하고 있어. 수저. 김성 있어. 아, 저거 잘못 꽂았나? 고리가 반대로인가? 이렇게 였을 거잖아. 끝나지 않은 굴레. 아, 그냥 안 써. 안 쓸래. 필요한 건 대파, 버섯, 양파, 마늘. 얘네 마늘 필요 없고. 빵, 맥주, 고추장과 된장. 차돌박이 한우는 너무 비싸서 수입산 삼겹살이랑 숙주, 고추까지 준비했어요. 꺼내놔야 써, 꺼내놔야. 아, 오, 됐어. 오. 오케이, 자, 요리 시작. 양파를 먼저 손질해줍니다. 두부 이렇게 큼지막하게 했지? 다음 파.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싼 걸 사가지고. 어머머 왜 저래. 됐어. 고추. 버섯은 또 개꿀 맛이죠? 벌써 맛있겠다. 이거 한번 찍고 싶은데. 좀 먹을까? 이거 씻어야겠다. 씻는 척 맞습니다. 이제 뭐하지? 자, 보자 보자. 기본 준비 끝. 인중. 깔끔 깔끔. 치즈 세 번했네. 나도 물 좀 먹고. 한 수저 반? 아, 어휴. 워터파크 게장. 뜨겁다. 아, 고기를 먼저 익혀주세요. 익힌 고기라면 다 같이 야채향 넣어주세요. 안, 만, 치만 넣어. 벌써 즐거워. 아, 난 끓어라. 배고프다. 오, 완전 그럴듯해? 야, 시식하자. 나머지 재료도 넣어줍니다. 이건 맛 없을 수가 없잖아. 혹시 모르니까 먹어볼까? 어, 기대되네. 먹어볼게요. 진짜 괜찮은데 조미료 살짝 나. 냄비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밥을 여기다 넣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밥이 익었겠지? 너무 맛있고 국 이렇게 올려서 알죠? 또 술은 빠질 수 없는 거.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맛있다. 좀 다른데? 이거
소재 맥주의 향이 나. 이건 팔아도 줄 쓴다. 삼겹살집에서 파는 된장죽처럼 진합니다. 직접 가져온 김치까지. 와, 굉장히 좋다.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맛에 캠핑하는 건가 싶습니다. 김스.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인가? 만약에 이걸 시중에서 판다면 점심 시간마다 먹을까 말까 고민할 것 같아요. 치즈. 두부입니다. 이번 요리에서 최고의 선택은 버섯이지 않을까. 그리고 숙주. 쫄깃 아삭의 조합이 심상치 않아요? 벌레다. 언제 빠져들였대? 아이. 벌레가 뒤질나게 많아요. 감수해야 할 뿐. 숲이잖아. 어쩔 수 없지. 야, 뭐 물리지 뭐 좀. 배고플 거 아니야. 마지막 한 입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버려. 오늘 나의 보금자리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서 여름이지만 두꺼운 이불로 준비해봤어요. 약간 오버스럽긴 하지만 추운 것보다 낫지. 연유 커피. 조금이라도 벌레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돼. 네. 여기저기 까지고 난리가 났구만. 너무 많이 먹어서 산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화시켜야지. 저녁도 먹으려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 여기 근처에 오자마자 시원한 기운이 뿜뿜? 이건 연못의 물고기는 관상용이다. 물고기가 있나요? 안 보이는데요? 이거 가는 게 맞나? 헛! 지나갑니다. 아이고, 밤이다. 여기 호숫가에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 낚시하는 사람들은 여기. 너무 귀여워. 잠깐만요. 이리 와봐. 혹시 내가 다가가도 될까?
내심 없는 척 잘 눈 깔고. 엄마니 너가? 어떻게 귀여워. 너한테 오는 거야? 어서 꺼. 내 봐봐. 해도. 맞았다. 자식들. 나 좀 이따가 저녁에 우리 집 있는 대로 와라. 알겠지? 맛있는 거 줄게. 간식? 간식? 뭐 내가 듣죠? 아무튼 하고 싶었던 말이 이쪽에는 낚시터랑 애견 놀이터가 가깝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오 귀여워. 세수해. 가까이 가도 될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미안해.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네? 나 나쁜 사람 아닌데. 방금 관심 가졌잖아. 왜 가는 거야? 우리 집 갈까? 우리 집으로 와. 반가워요. 너도 좀 이따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와. 알겠지? 대답해야지. 어디 가? 쟤네 가족 맞다니까? 또 있어. 안녕. 어머! 한 마리 더. 왜 울어? 왜? 왜 그래? 왜 그런 건데? 배고파? 목말라? 어디 가? 부담스러워? 응? 엥? 어머, 귀여워라, 너희. 옹기종기 모였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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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왜 들어가는 거지? 아, 짱 길어. 너희 같은 인생 좀 행복할 수도 있겠다. 진짜 귀엽다. 아이고, 쟤 왜 자꾸 저기로 들어가? 저게 좋나? 바지락 좋아해, 혹시? 바지락? 그거 진짜 맛있는 거야. 니네 먹으면 깜짝 놀랄걸? 어, 쟤네 나 좋아하나봐. 뭐 필요해? 아, 우리 집 같이 가려고? 가자. 슬금슬금 온다니까? 우리 집까지 오면 내가 바지락 특별히 나눠준다. 화장실은 여기 있고. 온 김에 쌀까? 샤워실은, 아, 이렇게 같이? 확인요. 난 누워있는데 인기척이 들리길래 봤더니 고양이 쉬고 있었어. 얼굴 마주치고 호다닥 도망가던데요? 여기서 마주침. 제가 또 그걸 가져왔어요. 아, 네, 빤스. 샤란. 너무 잘 잤어. 겨울 이불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시간 지나니까 쌀쌀한데요. 밥 먹자. 아, 밥 먹자. 더워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잔잔 호수비로 변신. 최근 개뿔 한 2시간 꿀잠 잔 듯?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지락 스팀. 여기 도착하자마자 해감은 해놨거든요. 아 너무 소박해. 재료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마늘을 팔마늘로 씌워주세요. 응? 뭐하는 짓이야? 마늘도 많으니까 나머지는 통으로 넣자. 귀찮아서 그런 거 맞습니다. 버터도 잘라놓자. 많은데? 3분의 1? 집에 있던 칵테일 새우 꽁쳐왔어요. 2개입니다. 얘들아, 타 죽고 싶지 않으면 도망쳐. 시험? 재밌짱. 저도 집에서 페퍼런치노도 준비했거든요. 3개만 반 갈라서.
아직은 술 중이니까 술 좀 아까 침을 좀 줄게. 한 잔에 그리고 새우까지. 어, 버터 냄새 아주 고소하고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그러니까 뚜껑 닫고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개봉박두. 따라란. 잘 안 보이잖아. 맛없어 보이잖아. 이래서 조명을 중요하단게. Bluetooth mode has been on. No. Lighting. Lighting. 잘 먹겠습니다. 지라가 먼저 먹어볼까? 아, 해동 됐었으면 좋겠다. So good. 모래 안 씹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너무 쥐똥만 같아. 새랑 같이. 그냥 막 따라 놓겠습니다. 소주예요. 물 아닙니다. 아까워. 다시 시작. 아, 오늘 안 취업이구만. 실수다. 이제 카르르. 바지락이 너무 쥐똥만한데? 아. 먹다 보면 어 바지락이구나 아마도. 혹시나 모자랄까봐 가져온 소세지거든요. 역시나 모자르네. 아유, 가위를 쓰지. 와우, 새우 탄다. 좋은데요? 노릇노릇이 이거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밥을 위하여. 아유. 술을 안 마셨어. 찬스. 어느덧 막장이네요. 한 톨도 남길 수 없다는 마인드. 먹어보고 싶었다 이 친구. 양우주죠? 저는 혼자 놀란 거 이거 가져왔거든. 강아지. 물면 마시는 거야? 어. 다시 세 번의 기회. 하나. 어, 은근히 떨려. 둘. 아, 셋. 이제 안 마셔도 돼. 어? 어. 끝. 먹을 때마다 놀랍다. 술집을 차려서 여러분들에게 이 맛을 알려드려야 될까요? 나만 아는 게 너무 섭할 정도? 섭섭한데요? 놀랍게도 하나 더 준비한 보드게임이 있거든요? 짜란! 티 넣으면 마시는 거야. 방심하지 마. 방심하는. 이러다 나올 생각을 안 하지. 방심하지 마. 긴장감 최고. 다시 시작. 한 번 더 할까? 열 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연 씨. 맛있게 와, 이렇게. 샷. 잘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고 자부도록 해. 아이, 자진 않고 책 읽을 거예요. 리얼? 너 여기서 내가 아까 오라 했잖아. 그럼 바지락 줬지. 아직 먹을 것도 없어. 안 오기 잘했긴 했다. 고양이 간에 기별도 안 갈 기야. 세수만 하고 잠깐?
그래, 뭐 새삼스럽게 씻어? 어제부터 그렇게 잘 씻었다고. 씻어봅시다. 우와! 털이 겁나 커.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마이크. 형 짱 잘 보인다. 오, 이곳이 바로 시골 캠핑스의 매력. 라라라라. 준세. It's me. 아, 잠시만요. 아, 추워. 저 개자식 너무 시끄러웠어. 와, 진짜 부지런하시네. 벌써 낚시를 한다고? 설거지를 안 했구나. 어제 중간중간에 개 짖는 소리도 많이 나고 인기척이 들려서 깨기도 했지만 잘 잤다. 결론은 잘 잤습니다. 끝! 바지락 먹고 갔네. 먹을 것도 없었는데? 냄새만 나는, 바지락 냄새만 나는. 나름 근무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첫 솔캠 후기. 할 게 많지만 하다 보면 또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지만 또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성취감도 있었고 자연 속에서 한 몸이냐 어울려지고 자는 게 생각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장작 타닥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챙겨와보려 합니다. 이 중에서 빌린 게 반이지만 장비 욕심이 생기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아무튼 잘 쉬다 갑니다. 프로 솔캠러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